안녕하세요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오늘 100초 안에 있는 신간 코너에서는 일본의 치매 전문가가 쓴 두뇌 활용법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할 드리는 하세가와 요시야라는 매달 1,000명 정도의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신경정신과 의사분이십니다. 100년 두뇌란 책입니다. 100년 두뇌란 책인데, 일본의 많은 그런 실용서가 그렇듯이 이 책은 두뇌의 작동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, 동시에 100년 인생을 산다고 가정하면은 닥쳐올 수 있는 가장 큰 도전 과제 가운데 하나인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젊은 날부터 어떻게 뇌를 훈련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다룬 책입니다. 일본만 하더라도 한 3천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는데, 그 가운데 치매 환자와 치매 위험군에 포함되는 환자의 수가 약 900만 명 정도로 아주 많다고 합니다. 이 책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3장, 4장, 5장에 소개되는 두뇌 정돈법, 몸 관리법, 그리고 두뇌 건강 정진을 위한 환경 조성법,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. 특히 이 가운데서도 뇌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단기 작업 공간을 해방시키는, 뭔가를 들으면 즉시 적어둔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뇌에 인위적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들은 꼭 치매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우리가 널리 활용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두뇌를 좀더 이해하고 두뇌 활용법에 대해서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하세가와 요시야 씨가 썼던 100년 두뇌란 책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